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에 국힘당 공관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듣게 된 사정인데요. 제가 연수구을 경선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 지역구에 5명의 예비후보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민현주, 김진용, 김기흥 세 사람 사이에 경선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이 저의 뭐 인기도라든가 이쪽 여론조사의 결과 때문에 제외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 슬퍼할 일도 아니고 뭐 안타까워할 일도 아닙니다. 제 마음은 지금 담담한데요. 도대체 무슨 일로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 면접 때 굳어진 저의 추측대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운동을 했다. 그런 경력이 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혹시 자기네들 당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까봐 안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그게 만약에 맞는 추측이라면 저는 그건 굉장히 큰 영예와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부정선거를 없애는 부정선거 척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4년 전 바로 뭐 이맘때 조금 이제 선거가 지난 다음부터 4년 동안을 몸과 마음을 바쳐서 줄기차게 싸운 그 경력 때문에 저를 기피하고 저를 제외시킨 거라면은 뭐 그거는 저의 일생일대의 명예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정을 하겠고요. 다음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저의 다음 행보를 이끄시는 또 큰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저를 위해 노심초사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또 직접 와서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은혜는 제가 평생 살면서 갚아야 하겠죠. 제가 정치 일선을 떠나는 것인지 그런 게 아닌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며칠 동안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의 신청을 하라는 얘기도 있고 무소속으로 나가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제 마음속도 저는 지금 차분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다만 제 주위에서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화나고 이러실 게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마다 이제 인사를 받을 텐데 그 인사를 받는 게 이제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기대를 갖고 계셨던 많은 분들께 그 속상함, 슬픔, 또 아쉬움 이런 걸 이제 드린 것 같아서요. 그러나 시간이 이제 해결해 줄 것이고 이 다음에 전국이 어떻게 풀릴 것인지 아니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 어떻게 치러질 것인지 그런 속에서 이 섭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경욱 화이팅! 잠시 전에 국힘당 공관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듣게 된 사정인데요. 제가 연수구을 경선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 지역구에 5명의 예비후보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민현주, 김진용, 김기흥 세 사람 사이에 경선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이 저의 뭐 인기도라든가 이쪽 여론조사의 결과 때문에 제외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 슬퍼할 일도 아니고 뭐 안타까워할 일도 아닙니다. 제 마음은 지금 담담한데요.
도대체 무슨 일로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 면접 때 굳어진 저의 추측대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운동을 했다. 그런 경력이 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혹시 자기네들 당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까봐 안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그게 만약에 맞는 추측이라면 저는 그건 굉장히 큰 영예와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부정선거를 없애는 부정선거 척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4년 전 바로 뭐 이맘때 조금 이제 선거가 지난 다음부터 4년 동안을 몸과 마음을 바쳐서 줄기차게 싸운 그 경력 때문에 저를 기피하고 저를 제외시킨 거라면은 뭐 그거는 저의 일생일대의 명예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정을 하겠고요. 다음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저의 다음 행보를 이끄시는 또 큰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저를 위해 노심초사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또 직접 와서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은혜는 제가 평생 살면서 갚아야 하겠죠. 제가 정치 일선을 떠나는 것인지 그런 게 아닌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며칠 동안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의 신청을 하라는 얘기도 있고 무소속으로 나가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제 마음속도 저는 지금 차분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다만 제 주위에서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화나고 이러실 게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마다 이제 인사를 받을 텐데 그 인사를 받는 게 이제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기대를 갖고 계셨던 많은 분들께 그 속상함, 슬픔, 또 아쉬움 이런 걸 이제 드린 것 같아서요. 그러나 시간이 이제 해결해 줄 것이고 이 다음에 전국이 어떻게 풀릴 것인지 아니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 어떻게 치러질 것인지 그런 속에서 이 섭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경욱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